오늘 새벽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핵무장이 국가 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과 적대적인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핵 억제력이 있어야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우지 과시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선제 핵타격 작전의 기본을 둔 핵전쟁 연습이며 자신들의 핵실험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한반도 전개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이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 지금까지 핵실험을 한 나라가 유엔 안보리에서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이 위협이 된다는 근거는 유엔 헌장에도 국제법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이번 주초 뉴욕에 도착한 미 외무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아직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